한국은 진정 트로트의 민족인가? 이었단 말이었던 것이었던 어, 거지. 기대되는데. 알겠어. 의상이 같으므로 아, 예. 인사는 인사 생략하고. 생략하고 뭐 보시는 분들 다 아실 예. 거니까. 일부 보시고 오셨을 네. 거니까. 그러면 트로트. 정말 이 이야기만은 전 하기 싫었는데. 왜냐면 너무 애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트로트는 과연 좋은 음악인가? 음악에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는 것인가?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그렇다면 트로트는 좋은 음악인가? 나쁜 음악인가? 하면 분명 뭐 나쁜 음악이라고 하실 것이고. 그러면 왜 나쁜가? 라는 이야기를 뮤지션이자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가치의 기준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트로트는 좋은 음악이냐 나쁜 음악이냐. 우선 트로트를 음악으로 안 보면 한없이 좋은 어떤 좋은 음악이냐 나쁜 음악이냐라고 봤을 때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인문학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이라고 한국에서 편을 지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지 않느냐. 아,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통 따지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따지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 트로트는 좋은 음악일 수가 없는 게 주식도 단타가 있고 장타가 있잖아요. 트로트는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로트는 일본에서도 버린 음악, 일본에선 지금 아무도 안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일본도 트로트를 버리고 J-POP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거든요. 트로트가 전쟁 시대 때 제국주의 음악이라 사실은 그 음악을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다고. 자본주의적으로도 봤을 때, 돈 쪽으로 봤을 때 길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트로트가 우리나라의 전통 가요다라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신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 왜 트로트는 일본 음악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심화적으로 이게 내일 다할 거고. 얘기를 할 거고. 트로트를 돈의 관점으로 봐서도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길게 볼게 아니니까. 아까도 일본에서도 얘기했지만 신곡이 안 나와요. 음원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되는 음악이 안 되는 음악이야. 안 되는 음악인 거죠. 결국엔 앵무새들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노래를 다른 목소리로 부르는 재롱잔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LED 만들어 놓으면 저서 LED 카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싸구려 LED를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크게 훌륭한 것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렇게 유추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이라는 가수가 나훈아 형님의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수익료는 나훈아 형님이 같죠. 드시고 동생은 각종 출연료와 CF를 따내면서 돈을 벌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상부상조하는 어떤 그 그렇죠. 시스템적인 그럼 우리가 노동 수익이라 그러는데 간의 수공업 같은 그렇죠. 우리가 거네요. 이제 노동 그러니까 씨는 노동 수익만 얻는 거죠. 그렇죠. 저작 수익. 그러니까 4차 혁명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나훈아 것은 형은 자본가고 여기는 그렇죠. 노동자인 거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작 인정권은 100년까지 가는데 100년 동안 씨가 벌어들이는 건 없는 거죠. 노래로서 버는 그렇죠. 건 그냥 없다. 노동 옛날에 얘기하면 뭐 형광등 밑에서 재봉틀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고 그렇죠. 재봉틀 박는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2차 3차 산업인 거죠. 반도체 개발은 삼성이 그렇죠. 했지만 노동자들은 암에 걸린다. 그것도 할말 많아요. 반도체도 사실은 그 우리가 맨날 뭐빌 게이츠니 뭐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니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하드웨어만 그 만드는 거예요. 파트죠. 부품 공장인 거죠. 부품 공장. 부품 공장. 우리가 삼성이 나름 뭐 바다니 뭐니 OS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삼성 핸드폰도 그렇죠. 구글의 O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메가 시계에서 문워치를 만들었다고 뭐 달에 갈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 가서 부서졌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불어바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불어바는 갔지만 불어바가 우주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계만 간 거지 예. 우주선을 만들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그래서 의미다.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질 나쁜 카피 제품인 거죠.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악인 거죠. 아, 롤렉스 짝퉁 시계를 보면은 시계 수리업자가 이건 쓰레기야 하고 빵 부시는 그쵸, 거랑 그쵸. 같은 그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무리 롤렉스 짝퉁을 멋있게 만들어도 네. 롤렉스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은 롤렉스는 명품이잖아요. 명품을 카피했는데 트로트는 명품을 카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 음악을 듣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블루라이토 요코하마. 이시다 아유미라는 가수가 부른 블루라이토 요코하마 이런 노래. 이게 트롯이에요. 그러니까 엔까죠. 아!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일본에는 트로트란 말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트로트가 우리나라 장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트로트라는 말은 고가 마사오. 네. 일본에서도 되게 비주류인 잠깐 인기 있었어요. 네. 잠깐 미소라 하바리 네네. 맞죠? 하바리인가? 미소라 히바리. 히바리요. 네. 그 아줌마하고 같이 네. 잠깐 인기 있었는데 사실은 네. 고가 마사오가 정리해드리면 전범이에요. 네.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 네.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를 한국의 뼈에 박게 만든 아, 그 선전 음악 군가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말이 엔카 트로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트로트라는 말은 사실 어원부터 쓰면 좀 불편하긴 하죠. 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길어질 이야기니까 끝까지만 네. 설명하고 오늘의 주제는 트로트는 좋지가 않은 음악이다. 자본주의적인 관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건 자본이 있어야 모두 풍요로워지니까 길게 크게 넓게 많이 만들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음악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은 이제 재즈를 전공하셨으니까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뭐 흑인 음악, 팝 뭐 많지 않습니까? 트로트의 코드 진행이라든지 멜로디를 배열하는 이런 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 가치가 있었으면 벌써 빌보드에 들어갔겠지. 가치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게 다 자꾸 얘기하지만 전범 음악, 제국주의 음악의 정수였어요. 그럼 이건 선동형 음악이다. 네, 그래서 안 듣는다니까. 일본 사람들도 안 듣고 일본 사람들도 이 장르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일본 사람들도 한국말을 꼰대?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그리워하고 사무라이 정신 만주에서 네. 중국 사람들을 죽이던 군인들이 듣는 음악이어서 일본에서도 이 음악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트로트는 좋은 음악인가 나쁜 음악인가 그러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은 과연 존재하는가 해서 결론은 좋은 음악이라 하면 지속성이 긴 음악 그쵸. 영속성이 있고 그쵸. 내구성 있는 그쵸. 음악들 옛날 노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국경 없이 그쵸. 듣는 음악을 좋은 음악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으며 트로트는 그런 음악이 아니므로 좋은 음악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라는 결론이네요. 네, 결론이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아니면 네. 왜냐하면 지금은 네. 이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본 음악을 얘기했는데 예술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지금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리 좋았으면 전 세계가 들었겠지. 맞잖아요. 그렇죠. 아, 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카츄샤라는 그 레드 아미 콰이어. 아, 뭐 떡밥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일본 분들이 네. 음악에 대한 재능이 별로 없어서. 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게 자본주의를 말씀하셔서 네, 네, 네. 말씀드리는 건데 소련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가 만들었던 군가가 바로 트롯의 시초였다. 이렇게만 떡밥을 남겨드리면서 지금 러시아는 그런 노래 부르지 않는다. 러시아마저도 그렇죠. 부르지 않죠. 군에서는 부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성이 없는 내구성이 오래가지 않는 음악임은 입증이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라 볼 수 없다. 그렇죠. 라고 2부의 결론은 네. 이렇게 또 저희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2부의 결론을 또 이렇게 내리면서 네. 저희가 3부에서는 벌써 저희가 정리를 많이 했네요. 네. 3부에서는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좋은 음악이 없었나? 트로트가 생기기 이전 과연 우리는 어떤 음악을 했던 민족이었는가? 제가 그 네. TV를 보면서 가장 네. 분노하고 네. 화가 나는 일은 네. 트로트가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나라에 저기 지금 목 찢어지고 성대결절 걸리고
판소리 하시고 우리나라 오리지널 그 지방 민요들이나 네. 지방 음악 하시는 분들은 필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악들이 사실은 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도서관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아니면 프랑스에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그 아카이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KBS인가 어디서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의 좋은 곳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제국주의, 네. 그리고 우파들, 그리고 전범들을 싫어하지 일본 사람들을 다 싫어하진 않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좋은 걸 알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트로트를 전달해서 자기네 제국주의의 꿈을, 야욕을 이루려고 레코드사를 차려서 들어왔는데 한국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안 그랬으면 우리 고종, 순종 이런 사람들이 네. 다 그냥 다 사라졌을 건데 이분들이 레코드사를 만들어서 저희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을 기록해서 가져간 거죠. 다 녹음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음악들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를 다음 회부터 풀까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과연 한국은 진정 트로트의 민족인가? 이었단 말이었던 것이었던 거지. 기대되는데.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